터프 라이브. 오랜만에 차에서 오프닝이네. 오랜만이지. 이제 맨날 뭐... 나 혼자 일하러 갈 때 켜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인민의 아웃도 된 상태고. 된 상태고 다이빙 풀장 가고 있어요. 송도. 송도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물을 좋아해서 또 저는 밀수 배우 아닙니까? 임신하고는 처음 잠수풀에 들어가는 거니까. 그냥 수영장은 자주 가지만 잠수풀은 처음이지. 그리고 잠수풀 자체가 우리가 오랜만이야. 되게 오랜만이지. 원래 프리다이빙 전에는 많이 먹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. 안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. 원래는 프리다이빙 하러 갈 때 아예 안 먹고 갔었어. 공복 상태로 갔을 때 놀 때 훨씬 편했어. 근데 지금 안 먹으면 속이 쓰러져. 그리고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. 심박수를 올리니까. 아~ 이게 프리다이빙은 체내에 있는 산소를 아끼는 게임이지. 근데 아까 오빠 커피 마시지 않았어? 지금? 근데 일찍 마셨잖아. 바로 직전에 이제 다이빙 할 때 카페인이 이제 투입되면은 심박수를 올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다른 트레이닝 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면 운동 능력을 뽑아내기 더 좋거든? 카페인을 섭취하면 부스터 작용을 해서 더 운동이 잘 되는데, 프리다이빙은 심박수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릴렉스해야 되는 스포츠라. 궁금해. 배가 나와 있잖아. 무력으로 몸이 더 뜰지 평상시보다 가라앉을지 되게 궁금하고. 우리가 가는 풀장은 지금 5m 풀장이잖아.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. 천천히 해야 돼.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. 풀장 안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 터프 라이브. 임산부 프리다이빙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재밌습니다. 호프가 어떠니? 이랬는데 뽑혀.